마음이나 알자. 천, 명, 일, 일부, 마음의 고향. 하얀 연꽃 인도에서 필자는 어려서 하늘의 눈으로 지구를 총천연색으로 다 보았습니다. 멀리서 본 지구촌은 파란 청옥색 나는 하나의 구슬이 하얀 연꽃 위에 얹혀 있는 것과 흡사했습니다. 그것은 아마도 하늘 아래에서 제일 높은 히말라야 산맥이다 보니 항상 하얀 눈을 머리 위에 이고 서 있기에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. 산이 높으면 인류의 의식도 높습니다. 높고 낮음을 초월한 히말라야 산맥 밑에는 인도라고 이름하는 나라가 있습니다. 그 인도란 나라에서 묘각을 이루신 석가세존이 성불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나라의 이름을 인도라 했습니다. 인도란 우리말로는 진리의 씨앗이란 뜻입니다. 진리의 씨앗은 곧 묘각입니다. 저 묘각의 씨앗 한 알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동방으로 날아갔습니다. 동토로 날아간 진리의 씨앗 한 알이 중국에서 발아를 자랐습니다. 발아를 자란 깨달음의 보리수가지 하나는 저 현해탄을 건너서 극동의 섬나라 일본에서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. 그 꽃의 이름은 정신문화의 꽃, 벚꽃입니다. 한편 진리의 씨앗 한 알은 서쪽 나라로 날아갔습니다. 모래밭에서 발아를 어렵게 한 월계수가지 하나가 저 대서양을 건너서 섬나라 영국에서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. 그 꽃의 이름은 과학 문명의 꽃, 장미입니다. 그러므로 지구촌에 자라나는 모든 꽃가지들은 진리의 꽃을 닮아서 저마다 긴 모가지를 쑥 빼어 가지고는 꽃들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. 그러므로 동양의 벚꽃과 서양의 장미는 서로 만나야 합니다. 서로 만나서 인도의 하얀 연꽃을 피워내야만 합니다. 그 하얀 연꽃의 씨앗은 곧 깨달음입니다. 깨달음으로 돌아가자면 우선적으로 우리는 내 마음의 뿌리부터 잘 알아야만 합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금세기 인류는 부질없이 곧 썩어 빠질 제 몸뚱이를 금쪽같이 여길 뿐 이 몸뚱이에 담겨있는 마음에는 도무지 관심들이 없습니다. 관심이 있다면 성애와 돈입니다. 성애와 돈은 필요악입니다. 그 악은 독사보다도 무섭다고 합니다. 독사에게 물리면 누구나 다 죽습니다. 그런데 독사를 성찬으로 여기는 유일무이한 사막의 오소리가 있습니다. 그 사막의 오소리와 같은 생리를 그대로 가진 고등동물은 금세기 애류인생들입니다. 이렇게 무서운 돈과 성애를 주식으로 하는 온 인류에게 지금 마음의 고향으로 가자는 얘기를 하자니 앞이 절로 캄캄합니다. 참으로 헛소리가 될 것 같아서 말입니다. 그래도 누가 합니까? 천에 만에 단 한 사람이라도 혹 마음이나 알자는 이 책을 통하여 조건 없는 행복의 나라, 마음의 고향으로 갈지 말입니다. 사람의 수명은 길어보아야 3분입니다. 누구나 3분만 숨을 못 쉬면 죽습니다. 그런데 무슨 수명이 백수라 자랑들 합니까? 유령의 사회를 가지고 자랑들 하시렵니까? 그런데 이 몸이 늙고 병들어 죽을 때에 내 마음도 같이 따라 늙고 병들어 죽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하지만 만고의 불가사의가 있습니다. 그것은 내가 늙고 병들어 죽을 때 지금 우리의 마음은 꼼짝도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. 그대가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으려야 죽을 수가 없는 역물이 있습니다. 그것이 곧 지금 우리들이 늘 쓰고 있는 마음입니다. 우리의 마음 속에는 살고 죽음을 초월한 묘각의 빛, 각성이 있습니다. 지금 내 몸과 마음을 환히 다 깨닫고 아는 자입니다. 그 이름을 묘각의 빛, 각성이라 합니다. 실로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있건 없건 간에 지금 내 마음 속에는 저 무변 허공계를 두루 삼키고 있는 묘각의 빛, 각성이 있습니다. 두루 깨닫고 아는 각성은 마치 그대가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듯 합니다.
지금 내가 거울로 내 얼굴을 환히 다보듯이 나 자신을 환히 다보고 다 깨닫고 다 압니다. 이를 묘각의 빛, 각성이라 합니다. 허공이 스며 있지 않은 곳이 없듯이 지금 우리의 마음 속에도 다 묘각의 각성이 가득 스며 있습니다. 그 각성을 우리는 편의상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 저쪽에 있다고 합니다. 저 묘각의 각성은 있고 없음을 두루 다 머금고 있습니다. 그러므로 그대의 몸과 마음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그대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환히 다 보여줍니다. 만약 그대의 마음이 괴롭거나 즐거우면 괴롭고 즐거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. 만약 그대가 병들면 병든 고통의 모습을, 병으로 죽지 않으려 발버둥을 치면 발버둥 치는 가련한 그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깨닫고 알게 해줍니다. 그러므로 그대가 죽음으로 갈 때의 모습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. 죽음의 저쪽 세계가 천당이든 지옥이든 진실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. 이렇게 불가사의한 묘각의 각성은 사람의 마음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심지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저 미생물에게도 다 있습니다. 이렇게 신비로운 묘각의 각성은 저 무변 허공계와 시방세계를 두루 다 머금고 있습니다. 그러므로 그대가 두루 다 깨닫고 두루 다 아는 묘각의 각성으로부터 그대의 마음이 숨을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. 만약 그대가 성정을 버리고 고상한 선덕을 쌓았다면 무량한 쾌락에 극락을 얻는다는 것을 두루 다 깨닫고 알게 해줍니다. 만약 그대가 성의와 돈에 미쳐 있었다면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지독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다 깨닫고 알게 해줍니다. 이것은 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몸과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빚어지는 극락의 환상과 지옥의 환각입니다. 이렇게 중생들이 스스로 지은 업보들을 묘각의 빛각성은 속속들이 다 보여주고 다 깨닫고 알게 해줍니다. 저 묘각의 거울은 저 무변 허공계와 시방세계의 일체가 존재하고 있는 저 모든 것을 환히 다 비추어줍니다.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불가사의한 묘각의 빛, 각성은 고사하고 그 빛의 여명으로 생긴 마음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심신미묘한 묘각의 각성은 일체의 두루에 있습니다. 이같이 신비로운 묘각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중생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석가세조는 많은 경문을 남겨두셨습니다. 하지만 그 경문이 아무리 많으면 무엇을 합니까? 경문을 읽고도 알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. 진실로 깨닫고 알아야 할 청정묘각의 빛각성은 너무나 요원한 곳에 있으므로 잠시 덮어두고 다만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마음이라도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? 그런데 지극히 소중한 우리가 늘 쓰고 있는 마음도 제대로 모르면서 무슨 도통을 찾고 세상 명문대학에 박사학위나 찾습니까? 이렇게도 몰지각한 신맹들을 어쩌면 좋겠습니까? 그래서 옛날 석가세종께서는 묘각의 빛각성의 여명으로 생기게 된 환상과 같은 마음을 우선적으로 밝히시고 저 환상과 같은 마음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뽑아버리는 지혜를 밝혀두셨습니다. 지금 필자는 여러분들에게 일단 마음이 생기게 된 뿌리를 얘기하고 다음으로 묘각의 빛각성으로 돌아가는 부처님의 지혜를 안내하고자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. 바로 이것이 인도의 지혜입니다.